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올해 첫 거래일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좀 연초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초는 좀 관망세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우리 시장도 이제 사실 배당 기준일까지는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배당량 이외에 이제 이 거래일은 조금 식는 좀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역시도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해 첫날부터 막 시장이 뭐 후끈 달아오르거나 사실 뭐 그럴 분위기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새해 첫날 증시의 방향이 그 해를 증시한다는 또 속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증시가 좀 훈훈하게 출발하면 또 한 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우리가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그래도 항상 복습은 좀 해야죠. 물론 이제 이제 새로운 달력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네.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이제 자동차도 해주고 참 많이들 이제 참 바이오도 이제 도와주고 했음에도 결국에는 이제 연말에 3천에 안착하고 끝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배당 기준일 때 이때 이제 좀 분위기 좋게 이렇게 이제 마감 마무리하고 이제 배당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2022년 주식이다. 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좀 너무 이제 과한 매수가 들어온 게 이제 오히려 독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이 배당이나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무려 코스피를 4,400억을 샀고 코스닥을 3,200억에서 이제 합산 거의 8,000억 가까이를 샀는데 근데 배당락 이후에 2일 동안 이걸 거의 다 쏟아 버렸죠. 코스피 3,500억을 되팔았고 코스닥은 더 팔았어요. 산 거보다 5,000억을 이제 매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수급상으로 도루묵이 이제 돼버린 거고요. 이제 기관은 더 했어요. 배당 기준 28일에 코스피를 무려 1조 5천억을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무려 8,200억. 그래서 양시장 합산 2조 3천억을 샀는데 이 배당락이 딱 떨어지고 나서 돌변을 했죠. 코스피는 이틀 동안 무려 2조 5천억. 그러니까 더 팔았다는 이야기. 더 팔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코스닥도 8,500억. 그러니까 산 건 이제 도로 다 팔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수급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기관의 매수가 이제 금융투자라는 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바로 그 반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배당락 이후에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당 기준일에 너무 과한 매수가 결국에는 이틀 동안 다시 도로 쏟아져 나오면서 약간 좀 맥이 빠지면서 좀 한 해가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난 이 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이제 연초의 시그널을 좀 찾으려고 많이 좀 이제 이 업종별 뭐 종목별 또 이제 수급 현황들을 체크를 했는데 이 워낙에 반작용이 거세다 보니까 뚜렷하게 드러난 색깔을 아직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도 대체로 조금 이제 소폭 좀 조정받는 쪽으로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연초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개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요. 역시 저는 이제 좀 중소형주 쪽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수급적으로는 반작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죠. 1033.9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 대비해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소형주 1월 강세, 이 1월 효과는 사실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워낙에 전통적인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랠리 하듯이 중소형주의 1월 효과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도 거의 뭐 이렇게 정석적인 어떤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제 회피 이슈가 또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지난 연말 이 거래일이 좀 코스피 쪽 대형주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눌려서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초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중소형주나 이제 개별 테마주가 먼저 좀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IT 바이오 자동차는 이 지난 며칠 동안에 수급의 어떤 이 극심한 어떤 이게 수급의 변동성이죠. 뭐 사실 예.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소화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좀 관심 가져볼 섹터는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연초에는 뭐 역시나 좀 요 시나리오 그대로 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업종은 역시 좀 IT 바이오 자동차가 지난 연말에 좀 시그널을 좀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급의 변동성이 진정이 된다면 다시금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과도기적인 타이밍에서 역시나 이제 개별 업종 이제 중소형주 뭐 테마주 요런 녀석들이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연초에는 색깔을 좀 드러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종목도 하나 이제 픽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올해는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뭐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할 것이냐, 물론 다 이제 좋은 뭐 또 계획이시고 이제 생각이시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서는 병사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퍼스트 클래스 할 때는 특히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사실 매매에 좀 익숙치 않으시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스킬 없이 그냥 이제 이 실적이 좋고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놓고 이제 시간을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성과가 나왔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가 우리의 어떤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사놓고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 좀 전념하시고 또 생업하시는 분들 생업하시고 뭐 시세를 보더라도 뭐 사실 2, 3일에 한 번씩 봐도 될 만한 사실 그런 컨셉으로 많이 꾸려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은요. 정말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으면 방향을 잡기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스타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시장이 확실히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 바닥에 있으면 사놓고 그냥 신경 끄고 있으면 뭐 두세 달이면 어느 정도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다시금 그런 시장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 연말에 자동차주가 꿈틀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가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되고 주가 안 오르는 대표적인 사실 섹터가 이 자동차 업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사실 연말에 꿈틀대준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반가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다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됐다라고 볼 수 없는 시장이고 하루 종일 좀 지켜보지 않게 되면 사실 좀 수익을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좀 스타일을 바꿔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매매 스킬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솟구쳤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것들 사실 매매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누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아침에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갔을 때 그 종목이 그날 좀 이렇게 들썩여가지고 뭐 고가상으로는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종가상으로 보면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도 결국 지금 트레이딩 스킬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누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어떤 전략의 변화를 좀 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게 아직도 이제 매매에 좀 익숙하지 못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더 이제 좀 고민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특히나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포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매매에 익숙하시거나 능숙하신 좀 그런 시청자분들은 더 재미있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또 그런 시장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올라운드로 좀 이것저것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좀 전략을 좀 혼합해서 좀 구사할 생각이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좀 집중해야 돼서 좀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제 인지하시고요. 새해에는 제가 여러 어떤 좀 이제 전략을 구상해 놨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결국에는 연초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 네. 코스피도 좀 빠졌다가 다시 간다 뭐 그런 말씀. 네, 연초에는 약간 이제 네. 조금의 어떤 좀 뭐랄까 횡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워낙에 후끈 달아올랐고 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수급이 코스피 쪽에 유입됐다가 쫙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급의 이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만 이격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수급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수급이 확 몰려 들어갔다 확 빠져나오게 되면 또 그 또 이제 공간을 또 정비해야 하는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시간이 며칠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역시나 중소형주나 개별주
이제 테마주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커 보인다. 그러니까 연초에 며칠 정도는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종목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뭐 예를 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2021년에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의 어떤 바스켓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이제 채워지면서 이제 큰 어떤 코스피 쪽에서의 방향이 잡힐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포트 계좌 너무 어렵다 꾸려나가기 그리고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 상담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1-4822, 02-1-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우리 퍼스트 클래스 2021년 지난해 포트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좋았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 종목들이 있어요. 예, 뭐 좀 마지막에 아주 좀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또 올해를 또 기대하게 하는데 새해 첫날부터 또 우리 종목 하나 AS 해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요거 코세스 그죠? 네. 요거 일단은 제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AS 해드리면서 2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2차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은 뭐 15,900원이고 800원이고 상관없으니까 그때 절반을 딱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000원 딱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S를 좀 잘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절반을 좀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았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 3차 목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하나둘 좀 새롭게 좀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올해 좀 메타버스 NFT 쪽은 하드웨어 쪽이 좀 역시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쪽은 좀 눌릴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코세스는 어쨌건 그때 2차 목표가 16,000원을 찍고 살짝 내려와서 15,300원에 끝났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16,000원 정도의 절반을 수익 실현을 해놨다면은 최고 36% 정도 일단 수익을 챙겨놓으신 거예요. 절반 정도는. 그럼 나머지 반은 좀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한번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관점에서 3차 목표가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목표 주가 올라가나요? 예, 올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어쨌건 수급이 강하게 붙은 종목이 더 갈 수밖에 그러니까 코세스 같은 종목 하루 종일 보초를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야 직업이 이거니까 얼마든지 하루 종일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좀 종가가 고가로 딱 이렇게 안착을 해서 뭐 이건 이제 상한가라는 극단적인 고가였지만 그러니까 종가가 보통 고가 부근에 안착했다면 사실 저도 AS에드리가 너무 좋은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윗골이 달리고 장중에 급등했다가 식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코세스도 2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릴 때까지 상한가 안착이기 때문에 너무 ASAD가 좋았죠.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6,000원에 도달하면 절반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반을 줄이고 나서 좀 내려왔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일단 강한 수급이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상한가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3차 목표가 18,000원을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한 번 더 좀 이제 레이스를 한번 좀 쳐보는 이런 용어 안 좋죠. 자 쓰리고도 아니고 한 번 더 가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제가 아예 그냥 좀 테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KCT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요것도 사실은 출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시가가 1% 강보합으로 출발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쭉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트레이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쭉 밀고 올라가면 매매에 능숙하신 분들은 분명히 거기서 한번 챙기시고 밑에서 다시 받으실 수도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그러니까 요걸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능숙하게 대응하셨을까라는 걱정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트레이딩 종목을 가지고 올 때는 좀 이제 그런 노파심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갔을 때 그날 만약에 그게 목표가에 이제 도달한다면 일단 반은 팔고 시작하는 걸로. 반은 팔고 챙겨놓고 그래야 저도 이제 다음날 AS를 해드릴 때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요럴 때 보면 아, 또 놓치셨나? 또 요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AS 해드리자면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 항상 이렇습니다. 장기 하락 종목들은요. 보통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돼서 급등해서 그게 종가가 고가로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능숙하신 분들은 그걸 캐치하시기 때문에 장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떨어지고 밑에서 뭐 다시 받는 그런 걸 하시겠지만 매매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려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제가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종목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는데 만약에 장중에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급등 시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 부근에 도달한다면은요, 일단 반 정도는 좀 덜어놓으시는 걸 여러분 저랑 좀 약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번 챙겨놓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제가 그 다음에 AS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좀 부탁을, 그러니까 상시 전략으로 좀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뭐 지난 연말에 이제 0점을 좀 확실히 좀 잡은 것 같아서 연초에 첫 종목을 뭘로 해드릴지도 되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 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예 그냥 스타일을 좀 바꿔버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섹터나 종목들도 많이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종목을 뭘로 바꿔버릴지 굉장히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오늘 내일 중에 하나, 아니 오늘은 아니지.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고 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새해도 화이팅 하시죠. 네. 네. 연초에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리고 어떤 주도주가 등장을 하게 될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첫 거래일이니까 시장의,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네, 종목을 픽하겠다. 그렇죠. 그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연초 시장의 흐름을 우리 부장님께서는, 네, 또 어떻게 읽어 오실지, 여러분들 이번 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도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조성우 부장과 함께하는 포트 상담은 진행이 됩니다. 02-1482, 02-148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인 만큼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이것저것, 네, 얘기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2022년에 보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라 10시 1시간 넘게 개장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